어떤 거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포화된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포화된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생산 안 해도 막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값이 싼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월등하게 나는 농사만 지키면 지으면 훨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대중성이 상당히 있는 놈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중성. 많이 소비되는 놈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많이 되는 놈. 그리고 소비도 많이 되면서, 소비가 많이 되려고 하면 맛이 있는 놈입니다. 맛이 없는 놈은 소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소비가 잘안 돼요. 맛이 있는 놈 해야 돼요. 그런데 맛이 있는 거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같은 사과라도 아니면 배라도 포도라도 복숭이라도 지금 이제 그 품종하고 좀 다른 그 품종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다든지 새로운 이제 뭐 수확 시기 달리다든지 아니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양 말씀드린 거 사과 말씀드릴게요. 이건 대추죠, 대추. 대추나 사과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재배하실 적에는, 이런 거 재배하실 적에는 가능하면 소파장에서 판매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과는 이게 막 15kg 상자, 아니면 상주의 감 같은 경우는 막 20kg 한 상자, 20kg 한 상자 해놓으면 누가 그거 가져갑니까? 방울도마도 예를 들어서 방울도마도 5kg 해놓으면 그거 누가 가져가요? 그거 사 먹으려고 식구가 없는데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울도마도도 전부 다 500g, 예를 들어서 500g, 뭐 1kg씩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개 들고 가면 되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대신 이럽니다. 이 대추 안 깎고 그냥 먹는 겁니다. 이 사과도 그냥 안 깎고 먹는 겁니다. 안 깎고. 대신 이래요. 깎아 먹는 거는 뭐 깎고 뭐 하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소비가 잘안 됩니다. 그런데 안 깎아 먹는 것도 이게 뜰다든지 하면 소비 되겠습니까? 뜰보면 달고 맛있어야지 소비 되지. 그런데 누가 소비를 시키는데, 남자들이 소비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 여자들이 소비시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 여자들이 전부 다다 가서 뭐 두릅도 여자들이 사는 게지, 남자가 뭐 몰라 좀 사갈 수도 있겠지만 두릅 사월 할수 있지만은, 두릅은 그거 한철이기 때문에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뭐 두릅 때문에 두릅은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것이지, 뭐그 두릅을 뭐꼭 엄청나게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릅은 좀 그래도 흔하기 때문에, 봄에 흔하기 때문에 아직 그 너나 나나 아무데나 뭐 봄에 사다가 먹기도 해요. 뭐 아니면 어디 음식점 가면 뭐 두릅 뭐 먹잖아요. 방금 여기 이제 여기 루비에스라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작잖아요. 스몰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생산하기가 큰 사과 생산하기보다도 월등히 쉽습니다. 큰 사과 생산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왜? 나무 자체가 내병성도 좀 강하고, 그리고 이거는 큰 사과는 무조건 다 열매를 솎아주는 겁니다. 열매를 다 솎아줘야 돼요. 많이 달리면 다 솎아내 가지고 이제 뭐한 과방에 한 개만 내비두고 또 여러 개 솎아주고 이러는데, 이거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웬만하면 다 기릅니다. 그대로 다. 그 대신에 내가 해보니까, 너무 많이 달려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럴 적에는 뭐 높은 데는 못하면 할수 없고 안 하고 밑에 낮은데 뭐 가위 가지고 좀 잘라내면 됩니다. 이건 봉지도 안 씁니다. 그냥 일반 사과나무는 봉지도 안 씌죠. 이건 봉지도 안 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루비어스는 8월 말 9월 초순이면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재배하실 적에 저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사과가 재배가 안 되고 아주 추운 데만 가야 된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꼭안 그렇습니다. 아무데라도 됩니다. 대신에 잘못하는 이유는, 사과가 맛이 없을라 그러면, 사과가 맛이 없을라 그러면, 포도가 맛이 없었고 복숭아 맛이 없을라 그러면,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게 하면 이 열매 적게 달리고 맛이 없습니다. 비료 퇴비를 안 주면 안 줄수록 훨씬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그때 모르겠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주렁 달리면 체험용으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체험하고 따가가는 거 이런 거 농사도 좋습니다. 이제는 이렇습니다. 사장님 두릅 재배하시게 되면 두릅에서 두릅을 아주 시골에서 재배하게 되면 무조건 고객이 그까지 안 오니까 전부 다 이렇게 두릅을 따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가지고 전부 다 택배로 다 뭐 고객한테 보낼 수도 있고 뭐 그 제주 없으면 뭐 어디 뭐 시장에 내든지 공판장에 내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은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과가 아직까지는 많이 재배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이 안 심었지 않습니까? 왜? 많이 안 심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누가 생산하게 되면 이제 따라서 심습니다. 근데 이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복숭아 저장 안 되잖아요. 복숭아 저장 안 되잖아요. 방금 호두나 페칸이나 계암이나 이건 저장 잘 됩니다. 지금 말리니까 저장이 잘 되지만은 말리지 않는 일반 과일들 중에서 저장 안 되는 거 많지요. 복숭아, 자두, 수박, 참외 예를 들어서 저장 안 되잖아요. 이거 저장 되잖아요. 대신에 제가 봐서는 이게 권장하는 이유는 같은 거였습니다. 방금 저장성도 좋고 저장성이 좋으니까 몇 달 동안 팔 수 있는 겁니다. 저장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안 깎아 먹으니까. 안 깎아 먹으니까 소비가 잘 되는 기고, 만약에 학교 급식이라든지, 뭐, 군납이라든지, 아무 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뷔페 식당, 뭐, 이런 데, 호텔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저 끝에 가면, 뭐, 파인애플 썰어 놓은 거, 뭐, 과일 썰어 놓은 거, 방울토마토 씻어 갖다 놓은 거, 뭐, 천지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다가 씻어 갖다 놓고, 한 개씩 갈고 먹든지, 두 개씩 갈고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직은 귀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게 되면 앞으로 재배를 하실 적에는 무조건 대중성이 있고 소비성이 높은 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많이 안 됐다 하는 경우는 생산량 자체가 단위 면적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이 시장은 얼만큼 클지도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큰 사과 시장은 지금 포화지야. 큰 사과 시장은 포화잖아요. 왜? 계속 값이 생산 비용도 올라가지만 값이 안 올라갑니다. 계속 내려가지. 2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습니다. 사과 값이. 20년의 값이나 지금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왜? 직장 가면 월급은 어쨌든 올라가지 않습니까? 월급은. 그 대신에 나는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판매 가격은 안 올라가니까 이거 판매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사과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농사 짓고 앉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없애버리고 다른 것도 할 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가 없지야. 손해보지야. 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소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장성. 그리고 재배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 체리처럼 이렇게 이르지 않고 그냥 똑바로 기릅니다. 똑바로 지금 하늘을 똑바로 그리고 옆으로 가지가 나면 이 가지가 이제 열매 달리면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열매가 양쪽은 막 있잖아요. 수도 없이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일반 사과와 똑같이 이렇게 기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쪽에는 가지가 길고 이쪽이 밑에는 가지가 길고 위에 가지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기릅니다.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지금 일반 사과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한 4m씩 이래 됩니다. 3m도 뭐 기계도 없으면 어째 올라가야 안 되잖아요. 사장님 앞으로 하시게 되면 나는 이걸 4m가 너무 오르니까 나는 2m50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간격을 좀 넓게 하면 됩니다. 이 간격을 가지가 좀 더 멀리 가도록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막 심기는 총총총총총 심고 놓고 나무는 나시막하게 길을 하면 왜? 나무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두둑 만드는 건 그 기본이고 여는 거든지 간에 대신에 제가 방금 얘기입니다. 두둑은 안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만들어주면 어느 거든지 다 잘 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래입니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안 할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돈 들어가는데 두둑 만들면 일하기 거북한데 그런데 이런데 일하기 거북하고 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사를 최고 잘 짓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대신입니다. 두둑은 처음에 해야 되지. 뭐 2년 있다 3년 있다가 못 하잖아요. 처음에 해야 돼, 처음에. 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심기 전에. 심고 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심고 나서 할 일은 방금 뭐 나무 수형 만드는 것은 심고 나서 하는 일이지만은 예. 심기 전에 두둑 만들어야 되지. 못 만들잖아요. 두둑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개암. 사장님, 개암이든지 뭐든지 간에 물 빠지면 첫째는 물 빠짐이고, 예. 그러니까 물 빠짐만이 아닌 게 이거, 예. 아까 제가 물을 말씀했는데, 물 빠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물 간직이 중요하잖아요. 간직.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 간직. 근데 사장님이 물이 잘 안 빠지면, 예. 이렇게 여 속에는 전부 다 뭐 비만 왔다 그러면 땅 속에 20cm 밑에는 전부 물이다 그러면. 어느 거든 안 돼요, 아무것도. 어느 거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물. 전에 거기 뭐 참깨 가르고 이랬으니까 아주 질당 아니에요. 참깨나 이런 걸 공사해서. 아니, 그렇더라도 하시려고 그러면 두둑을 만드시라니까, 예? 두둑만 만드시면 됩니다, 뭐든지 간에. 대신에 사장님이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는데 여기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이 안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물이 안 빠지면 이 물이 많아지면 댐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물이 잘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되지.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두둑 만들었는지. 개암이야. 사장님이 아까 전에 개암나무 민나무 심으면 네, 관리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해서 아까 전에도 한 가지만 심으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과일은 네, 과일들은 과일 열매를 수확하는 놈들은 네, 농약을 안 쳐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안 쳐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뭐 약 안 쳐도 약 한 번도 안 쳐도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약을 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놓으면 네, 이렇게 한 가지만 해놓으면 아 거기에 나 그거를 나는 복숭아 밭을 2,000평 만들었으니까 뭐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고 농협에 가서 물어서라도 약을 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약 쳐야 돼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땅 여러 개다가 막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온 것처럼은 그거 그냥 장난삼아 심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게. 그러면 살구에 맞게끔 약 치고 복숭아에 맞게끔 약 치고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행기라요. 그래 대신에 심기 전에 나는 복숭을 할까 자두를 할까 살구를 할까 매실을 할까 체리를 할까 뭘 할까 내가 선정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한 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농사 잘 짓는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시컷 고생하고 돈 내비는 같은 거는 시컷 고생하고 돈 내비는 같은 거는 농사 잘 못 지면 무조건 다 하면 안 되는 기고예. 아무리 어떤 거라도 농사 잘 못 지면 안 되는 기고예. 그 대신에 되려 그러면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첫째 농사 잘 짓는 건데 좋은 제품 만드는 거니까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생산 비용은 싸야 되잖아요. 생산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관리 비용 무진장 많이 들어가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뭐 하면 큰일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뭘 심는가 하면 네, 방금 제가 루베스 심어라 루베스 시장은 아마 대단히 커질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사과만 보면 네, 이게 사과시장입니다. 사과시장이 제가 와서는 이게 5천억인지 7천억인지 6천억인지 모릅니다. 1조가 되는지는 몰라요. 이거 지금 이 사과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전부 다 큰 사과 시장입니다. 전부 다 알아요. 큰 사과 시장이라요. 그런데 아마 이제 앞으로 자그마한 시장은 이렇게 1%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도 안 돼요. 전체 사과 면적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 안 되는 놈이 점점 많아져. 이렇게 반쯤 딱 하면 50% 늘잖아요. 이건 50%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요. 이거 50% 얼마나 이거 50%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망하는데? 생산 안 하는 놈이 망하잖아요. 생산해놓은 것 같은 거는 값이 계속 안 올라갈 테니까. 왜?
섭이 안 되는 놈은 망하는 겁니다. 과일 중에서 사과나 배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지금 이제는 그렇게 많이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깎아먹어야 되니까. 그냥 제사 지내려고 뭐 추석 때 명절 때는 누구 집 할 것 없이 뭐 시계씩 뭐 두 개씩 시계씩 네 개씩 사야 되지만 이제 함께 급식이도 안 돼. 안 깎아줘 이건 아무도. 깎아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그래도 상당히 그 강한 것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있잖아요.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성이. 뭘로 보면 되시는 거 아세요? 이 저장성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사과가 모지를 찌개느냐, 옛날에 사과가 모지를 찌개느냐, 모지를 찌개느냐, 큰 상인들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 빌리서라도 사과를 20억이고 30억에 사놨습니다. 자기 창고 없으면 창고도 있겠지만은 자기 창고가 모지려면 나무 창고 빌리서라도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창고 속에다가 사과를 20억이고 30억에 사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이 일을 누가 하는데? 전부 농민이 다 하지 이제는. 왜? 많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다 냉장창고에 전부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관해놓은 놈을 12월 달도 내고 1월 달도 내고 2월 달도 내고 3월 달도 내니까 그거 사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돈 사과 살라고 돈 10억 2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루베스를 학교 급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식 업체에서 간다 그러면 루베서 생산되는 철에 루베서 사서 모아야 됩니다. 사장님이 루베서 재배하고 계시면 네, 루베서를 이제 한다는 알고 그래도 사장님이 뭐 어디 조금이 아니고 그래도 하면 몇 톤 생산한다 이런 거 소문 나고 이러면 네, 어디서 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요 루베서 알프스 오토메이션 오신 분이 학교 급식을 했는데 어디 수도권에 학교 급식했는데 4톤 들어갔어. 4톤 올해 얼마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갔는데 가져가긴 두 번 가져갔지만 두 번 급식하고 샤워버리는 거 아니고 몇 번 줬겠지.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가져간 업체 저는 잘 모르지만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생산해서 꼭 더 많이 공급해 주기 바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는 한 번만 잡아놓으면. 근데 올해 얼마 받았는가 모르니까. 이 루베스는 조금 크고, 알프스 오토맨은 좀 작아요. 근데 알프스 오토맨보다는 루베스가 상품성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1kg에 한 6,000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수수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6,000원씩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거지. 왜 그런가 하면, 6,000원 같으면, 예, 10kg에 6만원입니다. 지금 저 안동공판장에 가면, 예, 안동공판장에 15kg 한 상자에 평균 3만원도 안 나옵니다. 평균 3만원도 안 나와요. 사장님, 저 피칸 저거 재배하시게 되면, 예, 피칸 사장님이 앞으로 판매하시게 되면, 예, 피칸 1kg에 2만원, 3만원 팝니다. 피칸 1kg에 2만원, 3만원 팔아요. 아마 사장님이 개하면 헤이젤넛 농사 지면, 예, 헤이젤넛 1kg에 제가 판다 그러면 보통 한 3-4만원씩은 받아야 될 겁니다. 3-4만원씩은, 예. 근데 우리나라에 헤이젤넛 재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없습니다. 제대로 없어요. 저 밖에 가셔서, 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밖에서 뭐, 물어주시고, 예. 오늘은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저들 농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